벌떡탑이랑 쪼꼬쭈. 그동안 쪼꼬쭈만 있었잖아요. 내가 디벨롭했어. 벌떡탑. 아이고, 디테일이 좀 틀렸다. 왼쪽으로 휘어 있어야지. 벌떡탑, 쪼꼬쭈. 귀여워. 쪼꼬쪼꼬. 이야, 업데이트했다고 이런 데서도 나오네. 누크 잉크. 아, 너굴 상점에서는 섬 주위의 바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는데 드디어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답니다. 잘됐다야. 안내소는 해수욕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대박이다. 잠수도 할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헤엄칠 때는 잠수복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잠수복은 상점에서 살수 있어요. 야, 제가 예언했죠? 닌텐도 3DS 동숲에는 잠수가 있는데 이번 시리즌 없냐 했더니 내말 듣고 또 역시 나와줬죠? 그리고 비까지 오네. 아, 이게 그건가 보다. 뉴닌텐도 업데이트 선물을 줬어요. 뭘 줬을까? PL? 알파벳 같네. PL. 뭘 선물을 줬다네요? 우리 그 누구야? 조커가? 볼까? 로스릭섬. 너 너무 잔뜩 사놨다. 리폼 키트. 뇽뇽뇽. 잠깐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볼링 셔츠. 아, 꼭 볼링도 그 전용 옷 같은 게 있더라고. 신기하더라. 알프스풍 모자. 진짜 안 어울리고 흉하다. 진짜. 아, 나이 알프스풍 모자 싫어. 애들이 은근 많이 줘. 당장 버리러 가죠. 준 친구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버리러 가, 바로. 어, 주황장미 폈네? 주황장미랑 주황장미랑 어떤 장미 어떻게 이렇게 하면 파란 장미 핀대요. 근데 파란 장미 되게 희귀하대요. 일단 다이렉트로 한번 가보자. 해봐야지. 업데이트 됐다는 거 바로 해봐야지. 띵. 어딨죠? 이게 뭐야, 근데? 아, 이쁘다. 이 블랙 레드가 너무 이뻐. 검정색 빨간색에 좋아. 잠깐만요. 사랑니가 나고 있어서 그런지 목이 너무 아프네. 방송 킨지 몇분 만에 목 아파. 어, 잠수복이다.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잠수복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갈아입은 상태에서는 해변이나 바위에서 A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다에선 A로 헤엄칠 수 있는데, 맞다! 그림자가 보이면 Y로 잠수한 다음에 따라가 보세요. 해산물을 잡을 수 있답니다. 제주 해녀, 이런 것 같아. 합니다! 바로 가보자. 이야, 이런 업데이트를 꾸준히 할 가능성을 보면, 동숲도 진짜 할거더 많을 것 같아요. 저 벌써 동숲 할거 없어가지고, 이틀에 한번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업데이트 계속 하다고 하고 보면 또 엄청 할거 많아질 것 같아. 너무 좋당. 이거 뭐야? 아, 사건. 내가 산 랜턴이구나. 바로 가볼까요, 그냥? 뭐 인벤 정리하고 못하고 이러기 귀찮은데 그냥 가자. 너무 귀찮다. 동숲이 귀찮아지고 있어. 내 동숲 라이프 수명은 끝났다는 거야. 가자. 가자! 응? 아, 안 입었구나. 뇽! 아, 너무 귀엽다. 우와. 근데 장난 아니게 느려요. 아, 저 뽀글거리는 거에 가까이 가면 아이템 나온다. 아, 근데 이거 환장하게 느리다. 이상하네. 잠수! 아, 이렇게 잡는구나. 홍합 아니야? 시중에 담치래. 야, 이건 생각 못했네. 와, 근데 너무 시원하다. 아니, 밤이긴 한데,
밤바다라 좀 그런데. 아, 나 가방에 아이폰 있는데. 아, 폰 다쳐요. 폰 다쳐. 침수됐어 이미. 여기다. 뇨뇨뇨뇨뇨뇨. 아이고. 아, 근데 너무 느려. 오케이. 아, 잡기 편하다. 쉽다 쉽다. 문어? 낙지? 문어? 이야, 잠수에 이렇게 재능이 있었어?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이? 아, 근데 미안한데 너무 느려. 진짜 너무 느려. 근데 인내심. 뭐야 이게? 해파리야? 아주 조금 독이 있대. 아, 해파리 이쁘다. 프릴 원피스 같아. 근데 잡아도 되는 거야? 맨손으로? 아, 저기도 뽀글이다, 뽀글이. 너무 느려. 아, 내가 이게 동습하면서 막 느리고 답답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느려요. 뭐야 이게? 아, 미어. 야, 생일날 걱정 없다. 미역국 못 먹을 걱정은 없다. 내가 주워서 하면 되니까. 바다 나가서. 와, 근데 너무 시원하다. 아, 야, 아침에 할걸. 오늘 업데이트 한다는 거 깜빡해버렸네. 뭐야? 왜 못 잡아? 뭐랍쇼? 왜 못 잡지? 오케이. 잡기가 되게 쉽네. 그냥 자동으로 잡혀요, 근처 가면. 가리비야, 이거? 따개비. 어, 물속에서도 방수폰. 야, 대박. 아, 이게 이거였구나. 어쩐지 동습을 백 며칠을 했는데 빈칸이 있어서 뭘까 했던 이거였어. 푸른색의 다이버. 이거였구나. 아침에 할걸 그랬네요. 아침에 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어, 얘 뭐야? 얘 뭐니? 야, 얘 빠르다. 야, 뭐야? 상어야? 낙지. 아, 문어. 저는 한 초중학생까지 촉수류 동물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문어,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런 류의 촉수 동물들 있잖아. 되게 무서워했어, 진짜. 진짜 호러를 느꼈어, 거기에. 크툴루 신화에 대한 호러처럼. 이거 포도 머시기 아니야? 바다 포도. 3DS 동습하던 시절 짬이 있어서 보면은 바다 포도라고 아네요. 그때도 이게 있었거든. 뇨뇨뇨뇨뇨. 뇨뇨뇨뇨뇨. 아, 이거 안 그래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쁜 프릴 원피스 같아, 진짜. 아이, 귀여워. 해파리 좋아. 이렇게 일단 업데이트 기념으로 섬 한번 쭉 돌아보죠. 뇨뇨뇨뇨뇨뇨. 야, 크다, 야. 야, 거물이다, 이거. 미어. 아, 버리고 싶어. 중복은 버리고 싶다, 야. 일단 저거부터 잡자.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무서운 거 생각났어요.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해서 잡았더니 시체야. 그래서 막 기포 빠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응? 이건? 시체를 주웠다! 뭐 이러는 거. 동심파괴 동수. 동수, 동심파괴. 동심의 숲. 줄여서 동수. 어? 야, 이거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네? 아쉬워라. 무조건 해변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나봐요. 예스. 한번에 딱 잡네. 뚱이. 아, 귀여워. 뚱이 너무 귀여워. 뚱이는 당시에도 참 귀여웠는데 지금 돼서 되게 죄주명 받고 있어요. 되게 귀엽고 바보 같고 귀엽지만 어쩔 땐 현명하고 막 그런 걸로. 난 뚱이가 잘 될 줄 알았어. 뭐야 이게? 수랑? 이건 진짜 처음 봐.
몇천 년 살고서도 이건 처음 봐. 수랑이라는 건 그런 류인가? 갑각 소라? 갑각소라. 그거 아세요? 이 시리즈에선, 동습 시리즈에선, 아, 일로 나올 수 있네. 정리할 거좀 정리하고 가자. 여기 배치할까? 아, 귀여워. 동습 시리즈에서, 달팽이네. 동습 시리즈에서, 뭐 말렸지? 해탈한이라는 특수 주민이 있어요. 보노보노 같은 류야. 해달? 수달? 비버? 그 류인데. 처음에 닌텐도 DS 시절 동물의 숲에선 해탈한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었어. 말 걸면 되게 무슨 인생 교훈 같은 거 꼰대같이 한마디 하고 가구 하나 주고 사라지거든요? 가구 하나 주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네 라고 말하면서 가구를 하나 줘. 그리고 해변가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로 뿅 들어가서 사라져.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몰랐어. 근데 그땐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안 거야. 걔한테 가리비 같은 걸 갖고 말 걸면 뭐 그걸 주얼라 달라라고 말한대. 그래서 주면 뭐또 아이템을 준대요. 그 아이템으로 사하라한테 말 걸면 사하라가 또뭐 아이템을 그 아이템을 줘라고 말한대. 또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된대. 이거를 주고받고 반복하다 보면 금 도끼를 얻어요. 너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이 뭔데 잡기 힘들지?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갯민생 달팽이? 바이오쇼크 시리즈에서 초능력 플러스 미드 주는 그 달팽이 아니야? 신선한 건더기래. 이걸 웃긴 친구 만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지하실 쓰레기, 지하실 건더기, 신선한 쓰레기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다. 친구, 야 이건 버려라 이거. 나 가방도 꽉 찼어. 한발 빼고 가야겠다 이거. 그 정리 좀 하고 가야겠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환장하게 느리다. 제작진도 그 생각 했겠죠? A를 눌러야 물장구 치면서 잠깐 빠르거든요? 제작진도 아마 이거 보고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야, 느려야 동물의 숲이야. 빠르면 씨 메이플 스토리 하지. 뭐하러 동물의 숲에? 느리게 만들어. 해서 느리게 된것 같아, 내 생각엔. 이건 진짜 고의적으로 느리게 만든 걸 거예요. 폭탄이다. 모두가 빨리빨리라고 말할 때, 동물의 숲 제작진들은 끈덕지게 천천히의 매력을 알려주겠죠, 우리에게. 난 좋아. 이거 한번 비우고 와야겠다. 정리 한번 하고 오자. 어? 오, 이건 처음 봐. 뭐야? 아, 음료 제조기. 내 생각엔 음료 제조기야, 이거. 따라단. 호호, 이쁘다. 트로피카라고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전 이름과 동시에 마일리지도 신경 써야 돼요. 아, 이것 봐요. 초코포 새로 만들었어요. 벌떡탑이랑 초코쭈. 그동안 초코쭈만 있었잖아요. 내가 디벨롭했어. 벌떡탑. 아이고, 디테일이 좀 틀렸다. 왼쪽으로 휘어 있어야지. 벌떡탑, 초코쭈. 귀여워. 어, 조커! 뭐하고 있었어? 따랑이, 너한테 듣고 싶진 않아. 하늘은 나를 물에 찬 제비, 아니면 물에 찬 양. 아, 이런 거 귀여워. 자기가 양이니까. 나도 양이고 싶어요. 고양이. 아이고. 저 되게 막 복학생 오빠의 눈물겨운 개드립 이런 거 같았어. 넌 양이야. 무슨 양? 고양이. 나도 그럴 나이지.
나도 어디 가선 꿀리지 않는 복학생 아저씨가 됐지. 아이고, 우리 부캐찡 무슨 고민 있죠? 볼링 셔츠?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네가 나한테 보내줬잖아, 우편으로. 다시 달래, 왜? 사길래? 얼마에? 아니, 솔직히 그냥 줘도 돼. 아, 그냥 가져, 야. 필요 없다, 야. 그냥 가져, 그냥 가져. 뭘 그걸 돈을 받고 그래. 나도 없어 보이게. 이상하네? 오늘 누가 나한테 볼링 셔츠 줬죠? 때마침 제가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주네. 이런 대화 센스가 있는 게참 좋아, 동물에서 푼. 목이 왜 쉬었죠? 또? 보라금 붕댕이. 이상하네. 다 잡았네, 거의. 목이 왜 쉬었지? 충격이다. 방송 20분 만에 목이 쉰, 목 조루가 있다? 조루라고 해야 되나? 아, 집 들어간다. 아, 곰돌이. 나무 조각은 왜 들고 댕기는 거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애플이 뭐 하고 있어? 뭐해? 아, 스릴랩 넘친다, 야. 아, 귀여워. 동그란 거 봐. 뭐야미? 우리 야미야미가 아파? 야미, 오야미. 페트라. 아, 펭귄 귀여워. 뭐야미, 여기 레이니 집인디? 깨구리 집, 깨구리. 괜찮아. 아, 저 빨간 볼 너무 귀엽다. 수영 좋아하는데 못해. 내가 준 물고기 저기 쌓여있네. 악성재고 버리지도 못하고. 뽀얌뽀얌. 아이고, 새치기. 아, 진짜 귀엽다. 한참 뒤였지. 미친, 너무 귀여워. 아, 행복해.
귀여운 펭귄. 다 있어? 아, 칼같이 끝내는 거 봐. 얘는 아니고. 이야, 뭐 많다, 야. 생태계를 다 잡았네, 내가 아예. 어머! 바닥에다 이걸 놨네? 와, 잔뜩 있다. 징그러우리만큼 가득 있네. 아, 이렇게 곳곳에 숨겨져 있구나, 잡은 게. 보리새우, 말미잘, 견민송 달팽이. 이야, 데코레이션 됐다. 진짜 이쁘다, 이건. 오케이, 헤엄치는 거 봐. 아, 개 헤엄쳐. 개 헤엄. 걔가 이렇게 날아다니기들 하는구나. 이 하얀 건 뭐야? 멍게, 곱게. 문어, 문어 저기 있네. 문어. 쏨베 깜뱅. 도르도무. 농어. 도르도무. 일본어 발음을 가지고 읽었네. 해마. 귀상어. 미역. 따개비. 뚱이. 아까 그 하얗고 빠른 놈 누구였어, 근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저기 있네. 도미 가자미 어딨어? 아 넙치 아까 본 하얗고 빠른 애가 넙치였나 보다 그러면 멍게 꽃게 무노무노 이렇게 잡은 게 곳곳에 배치되어 있네 센스 있다 진짜